자, 로스트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로스트를 이제 앞으로 배우시게 될 건데요. 오늘 먼저 첫 시간에서는 이제 뭐 강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제 이름은 이성용이라고 합니다. 개발한 지는 지금 거의 이제 한 30년 정도 된것 같아요. 30년 가까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개발을 뭐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뭐, 8비트 컴퓨터를 배운 건 아니고, 만져는 봤어요. 그리고 이제 16비트에서부터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배우고, 뭐, 언어는 뭐, 많이 다뤄봤겠죠? 그래서 이제 뭐, C 언어, 그리고 뭐, 파스칼도 했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후에는 뭐, 윈도우로 넘어와서는 뭐, 비주얼 C++, 뭐, 비주얼 베이직, 그리고 뭐, C#, 뭐, 이런 쪽, 그리고 뭐, 이제 자바, 그리고 뭐, 마이크로 컴퓨터 쪽도, 은 이제 뭐, 8비트 마이컴 쪽,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마이컴 쪽 프로그램 짜는 거, 뭐, 아트멜 쪽, 이런 거. 그래서 빌딩 자동제어 쪽에 이제 펌웨어도 직접 이제, 개발을 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모바일 쪽도, 여러 가지를 뭐 해봤습니다. 뭐, 모바일 쪽으로, 뭐, 이제 요즘 나오는 거, 플러터,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그 MS 쪽에 그 자마린이라는 거, 그쪽도 이제 강좌가 올라가 있죠. 그런 쪽을 이제 해왔었고, 그리고 이제 이 러스트라는 쪽은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공개된 것은 이제 뭐한 2015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가 돼가지고 이제 뭐 8년 된 언어죠. 그러니까 뭐 아주 짧습니다. 어쨌든 이 러스트라는 언어를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이 강좌를 진행하기 전에 준비사항들, 그리고 러스트 설치 셋업하는 거, 그리고 그 개발 에디터 이런 거 한번 세팅 좀 한번 해보고 한번 이제 두루두루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걸 보시면 좀 생소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마인드맵이라고 이렇게 누구죠? 토니 부잔인가요? 그 토니 부잔 박사님이 이제 제창하신 거죠. 생각하는 걸 갖다 이렇게 가지치기식으로 쭉쭉쭉 내려간다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교재를 이 마인드맵 이 프로그램에서 일단은 교재를 다 써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교재를 두 가지로 내려줄 겁니다. 요것도 내려주고 다음에 혹시 이게 너무 생소하실 분들은 그 파워포인트로 이걸 컨버터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해가지고 내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바로 열어보시려면 이 파일을 보는 이 마인드맵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그 쉐어웨어입니다. 그리고 약간 프리웨어 정도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거의 기능에 제가 보기에 뭐한 90%는 무료로 다쓸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10% 정도만 유료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말한 이제 파워포인트를 뭐 변환한다거나 이런 몇 가지 기능만 유료예요. 그래서 이제 무료 처음에 깔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지금 이제 프리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그인 하면은 물론 요건 없어집니다. 그래서 뭐 크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나중에 결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요것을 이 파일을 보시려면 요쪽 Xmind라는 게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인드맵 종류도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Xmind입니다.
그리고 뭐 국내 거 싱크와이즈도 있고, 그리고 외국에서 유명한 게 마인드 매니저에 가 제일 유명하죠. 마인드맵이라고 마인드 매니저 꽤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구죠? 토니 부잔 그 박사님이 주창하는 그쪽에서 약간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게 심플 마인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써보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뭐다 대동소이해요. 한 8, 90%는 뭐 비슷해요. 그러니까 뭘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요걸 쓸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 마인드맵을 갖다가 직접 보시고 싶으신 분은 요 xmind.app에 가셔서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쪽에 가셔서 그냥 뭐 xmind 다운로드라고 쓰셔도 되고요. xmind 다운로드 쓰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거의 다뭐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이 모바일도 다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잘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쓴 지는 저도 지금 얼추 한 10년 가까이 된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그때서부터 예전에는 이제 단독 그 프로그램이었다가 지금 이제 뭐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포 윈도우 요거 누르시고요. 대부분의 기능을 무료로 쓸수 있어요. 여기 지금 이제 다운로드 되죠? 그래서 이제 요 다운로드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별거 없어요. 그거는 뭐 누구나 할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파일을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이 마인드맵 요 교환을. 그러니까 요것을 그냥 열어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됐죠? 어렵진 않을 것 같고. 예. 자, 다음. 우리 이제 러스트 쪽 얘기를 한번 좀 해보자고요. 러스트가 뭐냐? 러스트의 역사. 러스트란 뭐 개발 언어죠, 그죠? 개발 언어, 개발 언어, 개발 언어, 개발 언어. 그리고 이제 러스트의 역사가 나오는데, 자, 개발 언어들의 어떤 그 특성들이 이제 조금 다 있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나무 위키에서 러스트라는 걸 이제 찾아 들어온 건데요. 이 러스트라는 언어가 도대체 뭐 하는 언어냐? 그래서 이제 러스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메모리 안정성, 메모리가 안정적이다. 메모리 안정적이다.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말하면, 그럼 다른 언어들은 메모리가 안정적이 아니냐? 그렇죠? 그렇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메모리가 안정적이 아니니까 나는 메모리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언어가 메모리 안정적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E급하고 좀 비슷한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C하고 C++이거든요. 근데 야들은 메모리가 안정적이지를 못해요. 왜? 이 메모리 연산자들이 이제 이런 언어들의 어떤 장점인데, 그래서 이제 포인트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주소에다가 뭘막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C하고 C++은 문제가 그 메모리 그 접근할 때그 내가 접근하고 하고자 하는 영역의 바깥쪽으로도 막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느닷없이 메모리나 1000번을 접근하겠다. 근데 1000번에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컴퓨터 메모리에. 그쵸? 그럼 이제 거기다가 뭐 데이터 쓱 쓰면은 컴퓨터가 빡 뻗어버린다거나.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안정적이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고급 언어 쪽에서는 이제 많이 없어졌죠. 그쵸? 뭐 자바나 뭐 요즘 나오는 뭐 노드.js 같은 거, 그리고 뭐 C샵 이런 거에서는 이제 메모리 안정성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또 이제 메모리 릭 같은 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급 언어에서는 이제 가비지 컬렉터를 이제 돌리잖아요. 근데 C나 C++에서는 꼭 메모리를 이제 해제를 해줘야 돼요. 딜리트 시켜가지고.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이제 메모리 안정성. 이 되게 그럼 이 러스트는 안정적이냐? 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거의 컴파일 단계에서 다 걸러냅니다. 그래서 되게 좀 꼼꼼해요. 처음에 하다 보면은 오 이게 너무 막 답답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 철두철미하게 방어를 잘 해놨습니다. 다음에 이런 게 있고, 다음에 이제 편의성.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쪽에서 보면은 이제 그 편의성이 또 이제 좀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 메모리 해제하는 거. 근데 얘는 방어를 너무 하다 보니까
그죠? 따로 뭐 해제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가베지 컬렉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러스트가 제일 그 아직도 쉽게 접근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좀 까다로우면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 커브가 좀 가팔라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요게 맛을 들이잖아요. 프로그래머들이 그 여기 이제 아마 나올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프로그래머들이 가장 사랑하는 언어로다가 이게 계속 뽑혀요. 근데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언어의 점유율이 높은 건 아니에요. 점유율은 지금 뭐한1% 될까? 그러니까 점유율은 되게 낮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주로 현재까지는 시스템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여기 이제 배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좀 그나마 이게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지만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보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개발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언어. 네. 그래서 2015년 이게 발표된 해거든요. 3위 했다가 2016년부터는 매년 연속 1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약간 이제 매력적입니다. 배우기가 어려워서 좀 그렇지. 쉽게 범접하는 게좀 어려워서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매번 이거 새로운 언어를 또 배워야 되나, 또 배워야 되나.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언어를 갈아타는 거죠. 없어진 언어도 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언어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한철을 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C와 C++은 아직도 지금 오히려 막 1등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점유율이. 예. 그러니까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이런 언어를 쓰는 시스템 프로그래머들이 불망족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자꾸만 뚫려요. 메모리 쪽 때문에. 그러니까 보안 이슈가 계속 생깁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방어하려다 보니까 이게 프로그램 개발들이 10이라면 방어가 20이 돼버려요, 이게. 윈도우 맨날 보안 뚫리는 게다 이런 그 메모리 포인터나 이쪽에 때문에 맨날 뚫리거든요. 그래서 보안 패치. 그래서 이제 MS도 러스트를 이제 좀 배우고 난 다음에, 아니, 이제 거의 이제 CTO죠. 야, 윈도우도 앞으로 러스트로 개발하겠다. 근데 뭐 개발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제 그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지금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도 나와 있어요. 뭐냐면 자체 러스트 언어를 만들겠다. 그쪽은 원체 이제 언어 개발 능력이 뛰어나니까 MS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얼마나 매력적이면 러스트 언어를 만들겠대요. 그냥 러스트 호환 버전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호환 버전 만든 게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예전에 그 자바가 막 나왔을 때 그게 뭐죠? 자바 샵인가 제이 샵인가 뭘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라이센스가 문제가 돼 갖고 그래서 이제 급히 바꾼 게 C 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바나 C 샵이나 거의 같은 선상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면 되게 유사해요.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오히려 벌어졌죠. C 샵도 이제 C 샵대로 쭉 가고.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행망용 어떤 언어로 선택되면서 거의 뭐 한때는 한 5, 60%까지 언어 점유율이 올라갔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조금 이제 모바일이니 이쪽 하면서 이제 좀 떨어진 편이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AI 때문에 파이썬이 하도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자바는 거꾸로 지금 이제 좀 축소되는 측면인데 오히려 C샵이 어떤 편의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C샵이 지금 또 많이 올라갔어요. 오히려 C샵이 지금 뭐 거의 자바급에 지금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파이썬이 지금 이제 거의 뭐 1, 2등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나 C++이 현재는 1위를 또 이렇게 쟁취하고 있습니다. 파이썬하고 한 1, 2위를 또 다투어요. 근데 야, C와 C++이 도대체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쓰냐? 근데 이거는 약간 파이썬 덕도 있어요. 파이썬의 그쪽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그 파이썬이 원체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C나 C++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이썬 덕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C나 C++ 가지고서 이런 시스템 프로그램 짜는데 문제가 그거거든요. 이제 자꾸 이제 보안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런 방면에 이건 아주 독특하게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게 이제 약간 비전이 되게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잠깐 보시면요. 이게 이제 처음에 이 그레이던 호어라는 이게 모질라 팀, 그 브라우저 그 모질라 팀 있잖아요. 거기 개발자였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혼자서 이게 이제 2006년에 처음에 이제 자기 그냥 심심해서 사실 만들어요. 개인으로. 그랬는데, 이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언어가 2010년에 이 모질라의 공식 2009년, 10년에 모질라 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이게 이제 그 저기로 해요. 이제 재단에서 이걸 갖다가 그 프로젝트로 저기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요. 오픈소스로. 그런 다음에 2010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15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버전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얼마 안된 신생언어예요. 그쵸? 고보다도 지금 늦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고는 이제 약간 이제 구글이 미는 거고, 약간 요건 이제 모질라 재단에서 미는 거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나온 게 1.3 버전이 요게 좀 이제 유명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2018년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러스트 책들 보면은, 보면 러스트라고 나오고, 혹은 그 옆에다가 러스트 2018 지원이라고 나오고, 그 이후에 또 대대적으로 개편해가지고요, 러스트 2021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1.56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기서 이제 더 좋아졌죠. 그래서 이제 더 이제 편의성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지금 하는 시점에서는 지금 1.7x 버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강좌를 보실 때는 계속 업버전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러스트 언어가 지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러스트 언어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메모리 관리하는 거. 그래서 이제 실제, 근데 이제 이게 좀, 이게 진입장벽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걸 좀 했대요. 구글에 있는 개발자들한테, 이거 한번 테스트 좀 해달라. 그랬는데, 거의 뭐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 3개월 정도 하니까 이걸 실무에서 쓸수 있을 정도로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너무나 좀 특이합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그 변수거든요. 소유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이제 같이 볼 텐데. 하여튼 아주 뭐 독특한 형태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처음 요 진입장벽을 살짝 넣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되게 비슷해요. 일반적인 언어가. 그러니까 사실은 옆에서 누가 이렇게 약간만 그 뭐죠? 이렇게 코치만 해주면 되게 재밌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게 참 못하는 게 없구나 할 정도로. 그래서 특히 요즘 그 이제 백단에서 이게 이제 점점 이게 이 파이가 좀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단에서 그 백엔드 DB 핸들링 해갖고 하다 보면 그 이제 뭐 메모리나 특히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속도거든요. 근데 속도가 원체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매력적인 언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장 또 좋은 게 뭐냐면요. 이게 멀티스레딩이 이제 아주 편하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가 원체 좋으니까 백단에서 쓰기에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사실 파이썬 같은 경우에 백단에서 쓰기가 좀 무겁잖아요. 근데 너무나 이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배워놓으면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쓸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잡코리아에 가서 지금 검색하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백단으로 국내에서는 많은 프로그래머들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스트 대부분 이제 구인 쪽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 보안 쪽에를 많이 요구해요. 그러니까 보안 쪽에가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제 방화벽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C로 작업을 했다가 그걸 이제 러스트로 바꾸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자꾸 뻥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러스트 쪽으로. 그래서 이걸 배워 놓으시면 아마 약간 철가방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한번 조금 배우긴 어렵지만 한번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됐죠? 예, 뭐 열거형 이런 거뭐 우리 이제 많이 언어에서 봤을 거예요, 그렇죠? 뭐 트레이트, 됐죠? 자, 어쨌든 이게 이제 러스트다. 그래서 자, 이게 러스트 역사고요. 다음에 러스트 그럼 이제 설치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설치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뭐 그냥 찾아가면 돼요. 이쪽에서 여기서 다시 해볼게요. 자, 러스트 다운로드라고 써보세요. 러스트 다운로드, 그렇죠? 그럼 뭐 이렇게 뜨겠죠. 러스트랭.org. 그래서 인스톨 러스트라고 쓰시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다운로드 러스트. 근데 요즘 보통 64비트 쓰니까 요거 하면 될것 같아요. 예, 요거 64비트. 누가 해갖고 실행 안 되면 32비트로 하시면 되겠죠? 윈도우가 32비트인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걸 이제 아시면요. 요 러스트 업점 INI가 나와요. 그쵸? 그래서 요거 그냥 실행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미 실행, 다운로드하고 실행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1이라고 나왔는데, 요거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렇게. 그럼 요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뭐 간단해요. 1번, 요거. 예. 1번 누르시면 제가 알아서 선그쭉다 설치를 하고 패스 등록까지 해줘요. 그리고 그냥 엔터 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되게 편해졌어요. 됐어요.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설치가 됐는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됐고요. 확인할 때는 파워쉘을 사용하여서 러스트 및 카고 버전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죠. 한번 해볼게요. 자, 윈도우 R자를 누르시고요. 그래서 커맨드를 한번 써주세요. 커맨드. 됐죠? 여기서 이제 뭐라고 쓰시냐면, 자, 그냥 이렇게 써보세요. 러스트 하고 C 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버전 이렇게 써볼까요? 될까? 나오네. 그쵸? 1.73이라고 해서 나오죠. 1.73 됐죠? 그리고 요거는 제 지금 이제 뭐 로그인된 그 저기입니다. 아이디예요. 1.73이라고 나오고 다음에 하나를 더 확인하셔야 돼요. 요거 카고라는 게 있어요. 카고. 그러니까 이게 패키지 매니저 같은 거거든요. 프로젝트 매니저하고 패키지 매니저 같은 거예요. 카고라고 한번 해주시고요. 요것도 한번 봐주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버전. 그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버전은 그좀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계속 업 버전이 되니까. 아, 어쨌든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구나. 됐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개발을 할 건데 개발은 지금 어디서 할 거냐면요. 저는 이제 D 드라이브에서 지금 할 거거든요. 그래서 D 드라이브로 한번 가볼게요. D 드라이브, D 드라이브.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make 디렉토리하고 러스트 스터디라고 만들 겁니다. 러스트 스터디. 근데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에러가 지금 날 거예요. 아, 됐죠? make 디렉토리. 그리고 cd 러스트 스터디 하면은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이제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몇개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예,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일단은 여기까지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나 간단히 해갖고 요걸 이제 되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가 있냐면, 자, 한번 해볼게요. 카고라고 한번 쓰시고요. 카고, 카고. 카고가 우리가 아까 옆에 위에서 봤었잖아요. 그렇죠? 카고. 다음에 이제 new라고 씁니다. new. 됐죠? 그리고, 우리가 hello world 한번 해봐야죠. 예. Hello World. 그쵸? 그리고 엔터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Create Binary Application Hello World라고 나왔죠? 그쵸? 그럼 이제 뭐라고 하냐? 자, CD 여기 DIR 한번 해볼까요? DIR 하셔도 되고 LS 해도 하셔도 여기는 안 되네. DIR 할게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 헬로 월드라고 여기 보이죠? 그렇죠? 자, 이 디렉토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cd hello
탭 누르면 나오겠죠? 엔터.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dir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뭔가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실행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똑같이 카고 하고 런 해주시면, 아,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컴파일 되고 피니쉬 되고 런 했더니 이게 나온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다 준비가 된 겁니다. 됐죠? 아,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실행까지 했어요. 오케이. 자,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할 것은,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짜려면 ID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통합 개발 환경이. 그래서 에디터를 이제 그 설치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에디터를 이제 쭉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 제일 현재 많이 쓰는 것은, 요가 좀 많이 써요. 대부분 그 세계적으로도 아직은 요걸 제일 많이 쓰고, 그런데 이제 일부 편의성 측면에서 좀 이제 제프레인 자바 쓰시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또 제프레인을 또 많이 써요. 인텔리제이.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아, 요게 지금 인텔리제이고요. 그리고 그 인텔리제이라는, 인텔리제이가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은, 주로 이제 이런 개발 아이디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구글에 납품을 했죠. 그래서 구글은 이걸 공짜로 지금 풀고 있잖아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인텔리제이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제프레인에서요, 이 러스트가 또 어떤 차세대, 예, 언어라 그래갖고 IDE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러스트용 전용 IDE를 지금 이제 베타 버전인데, 만들어 놨어요. 그거 다운로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세 가지 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실 분들은,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뭐 어렵진 않겠죠? 자, 이건 이제 짧게 하고 들어갈게요. 자, 어떻게 하면, VS 코드라고 쓰시고요. 다운로드라고 쓰시면, 이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그 제공을 하고 있죠? 요게 예전에, 뭐, 이게 뭐였었죠? 아톰인가? 하여튼 그쪽에 라이센스를 사와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좀 바꿨죠. 예. 그리고 이제 요거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죠? 여기 다운로드 되죠? 요거 그냥 설치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이거 그냥 설치만 하시면 돼요. 뭐 별건 없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잠깐만요, 아까 창을 닫았나요? 다시 닫았나 보네. 그죠? 자, D 드라이브로 가서 CD 러스트 스터디로 가서, 자, CD 헬로 월드 있었잖아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제 여기서 실행을 시키시려면 현재 헬로 월드라는 그 프로젝트거든요. 이 안에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코드하고 점을 쓰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지금 이제 쓰시는 분들은 뭘 하시냐면, 제일 먼저 아코, 잠깐만요. 네. 여기서 이제 요거 플러그인, 화면이, 잠깐만요, 축소를 좀 해야 되겠다. 너무 크죠? 네. 자, 여기서 컨트롤 마이너스 누르면 여기 이제 이렇게 축소가 될 거예요. 컨트롤 플러스 누르면 확대가 되고, 제일 먼저 요거 이제 플러그인, 요거 익스텐션스 요걸 한번 눌러주세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뭘 해주시냐면은, 여기서 이제 러스트라고 써주시고요. 러스트. 그러면 러스트라고 쭉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뭘 까시면 되냐면, 요거를 까시면 돼요. 러스트 요거. 됐죠? 지금 보면은 요게 지금 찐 밑줄 같잖아요. 그쵸? 요거 까시면 됩니다. 요거.
요거. 요거 하고, 뭐, 요거 사실 뭐안 깔아도 되는데, 하여튼 요두 가지 일단 깔아주세요. 됐죠? 요거는 안 까셔도 돼요. 요게 지금 이제 없어지고, 이제 요걸로 지금 통폐합이 된것 같아요. 됐고. 다음에, 뭘 깔아주시냐면, 자, 요거 있죠. 코드 LLDB라는 거. 요게 뭐 하는 거냐? 그, 디버깅, 그, 추적을 할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깔아주시면 돼요. 러스트하고 코드 LLDB. 이렇게. 됐죠? 네. 됐어요. 그두 가지만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상관없고. 뭐, 도큐, 뭐, 됐죠? 됐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서, 그죠? 요거. 요거,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시면, 이렇게. 아, 실행이 바로 돼요. 우리 방금 전에 만든 그 프로젝트죠. 이렇게. 그럼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쓰실 분들은, 요렇게, 코드 쓰실 분들 이렇게 써셔도 되고, 물론 여기서 컨트롤, 어퍼스트로피 눌러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고 그다음에 런 하셔도 돼요. 똑같죠? 그래서 그 어떤 콘솔 창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프로젝트가 복잡해지면 사실은 이게 더 편해요. 근데 바로바로 이제 학습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나중에 큰 프로젝트 하시면 이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 인텔리제이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인텔리제이는 이거는 닫아도 되겠죠? 닫을게요. 아, 이게 뭐죠? 자, 인텔리제이는 마찬가지로, 잠깐만요. 여기서 30분이 좀 지났네. 이거 바로 끊고 바로 이어서 계속 갈게요.